2,6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나각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라를 귀에 대고 바다 소리 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바다의 얘기를 전해주었던 소라를 통해 바다와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다로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라로 만든 나각을 부는 것은 바다와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나각은 원래부터 우리의 전통 악기이자 연례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연안이의 부름에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퍼레이드를 시작하는데요. 멀리 연희교를 건너고 있는 바다 생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수와 세상과 바다가 모두 하나가 되는 현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소라로 만든 나각을 통해 우리의 부름을 들은 바다가 우리의 부름에 화답하며 각종 바다 생물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다는 세상 모든 인류가 함께 시작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엑스포 로고송 바다가 기억하는 얘기를 바다의 메신저 아이유 양이 부르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가국 104개 나라의 국기와 4개 참가 국제기구의 키스탄 행렬이 양옆 데크를 따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키스탄 108명은 내일부터 93일간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할 운영 도우미로 구성됐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고 있는 각국 기수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과 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이었습니다. 이어 엑스포 회장 저녁에 라이팅 쇼가 펼쳐지며 첫 번째 개막 퍼포먼스 인류의 땅, 약속의 땅 여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수는 바다로 향하고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지를 상징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엑스포 공식 팜파레가 행사장 저녁에 울렸습니다. 이어 인류에게 한 줄기 서광이자 바다에 대한 미래의 등불인 빛이 엑스포장 전역을 비추겠습니다. 이 빛은 상생이자 미래를 상징하며 여수 박람회장을 상생의 터로 탄생시키고 또 미래를 밝히는 빛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브릿지가 점등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상무대의 조명이 모두 켜졌습니다. 이어 구조물 D5가 점등되고 B5의 가장자리부터 점등되고 있습니다. 개막 퍼포먼스는 꽃피는 바다입니다. 여수는 오동도의 동백꽃이 매우 유명합니다. 네,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음성으로 꽃피는 바다 함께 하시죠.
계속해서 2012 여수 세기의 박람회 개막식 3부입니다. 춤추는 바다가 이어지겠습니다. 3부 춤추는 바다는 바다와의 상생을 약속하고 미래를 향하는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상생의 오늘 통해 밝은 미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막식 3부 테마 뮤지컬 춤추는 바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opens the gate of the future, the gate of promise of coexistence with the ocean. We expect a bright future through the gate. Theme musical Dancing Ocean, part 3 of the opening ceremony of Expo 2012 Yeosu Korea now begins. Yeosu a ouvert la porte pour l'avenir. La porte d'une coexistence promise avec l'océan. 3부 춤추는 바다는 미래에 펼쳐질 해양시대를 상상해보는 테마 뮤지컬로 바다를 탐험하고 개척해 미래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선사할 테마 뮤지컬 춤추는 바다. 그럼 K-POP 스타들과 함께 바닷속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보시죠.